태국에서 촬영 중인 블록버스터 영화 태풍의 배우와 촬영진이 간발의 차이로 동서남아시아를 강타한 지진과 해일을 피해서 벗겨났습니다. 제작사인 진인사 필름의 양준경 대표는 영화 촬영장이었던 태국 크라비 섬에서도 해일이 밀어닥쳤지만 24일 촬영이 완전히 끝나서 그 전에 장동건과 이미연 등 주연 배우들은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한반도에 테러를 감행하려는 해적 장동건과 이를 저지하는 해군 특수전장교 이정재의 숨막히는 접전을 그린 액션물로 이미연은 장동건의 누나로 등장합니다.